안개가 짙게 끼는 날은 날씨가 맑다는데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수요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9도, 안동은 8도, 김천은 6도, 포항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서 쌀쌀한데요. 반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9도, 김천은 6도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낮에는 대구 22도, 김천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봉화는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1도, 봉화도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1도, 경주는 7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포항 21도, 경주는 23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금요일에는 대구와 경북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